Before you watch this video, click on the card in the upper right to watch the last episode. You'll be able to enjoy this video even more. MCMI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참여했던 4명의 애송이들은 이제 온 세상을 누비며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미국 팝시장의 거물이 되었다. 1994년부터 95년까지 진행한 보이스투맨의 첫 단독 공연 월드 투어 All Around the World.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등에서 진행한 공연으로 보이스투맨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인기가 자국을 넘어 전 세계에 뻗어 있었음을 몸소 느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이스투맨이 음악의 단맛을 더하는 감초 역할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네오소울 스트림의 선두주자 디안젤로가 프로듀서로서 첫 메이저 데뷔를 했던 곡 You Will Know는 Blackman United. 당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남성 흑인 가수들만 모아 만든 이른바 꿈의 합창곡으로 테빈 캠벨, 브라이언 맥나이트, 조, 엘드바트, 아켈 보이스투맨도 여기에 이름을 올려 이 노래에 무게감을 더했다. 그들이 내뿜는 성공의 오라는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도 넘실거렸다. 마이클 잭슨의 The Lady in My Life를 샘플링한 LL Cool J의 Hey Lover는 1995년 10월 31일에 발표하여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100만 장을 팔며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고 전체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3위, 빌보드 R&B 싱글 차트 3위를 차지한다. LL Cool J는 이 곡으로 1997년 제39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랩 솔로 퍼포먼스를 수상하는데 보이스투맨이 그의 수상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이스투맨은 샘플링 곡이 아닌 실제로도 마이클 잭슨의 아홉 번째 스튜디오 앨범 히스토리에서 백보컬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4년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 브랜디는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브로큰 하리스, 보이스투맨의 와니에인 모리스와 듀엣으로 1995년에 다시 불렀다. 빌보드 R&B 싱글 2위, 빌보드 핫 109위를 차지하고 싱글로만 50만 장 이상을 판매하여 미국 음반산업협회 골드 인증까지 획득한다. 브랜디와 와니엘 모리스가 듀엣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다. 브랜디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부터 보이스투맨의 열렬한 팬이었고 특히 와니엘 모리스를 정말 광적으로 좋아했다. He chose me. Well, actually we chose each other because I mean I'm a big fan of his and you know I think he's a big fan of mine. So we just work together. Me knocking Boyz II Men off of number one, and that's my favorite group. That, oh God, that just had me in tears. I was running all around the hotel, and it was like, it was truly a blessing. 브랜디는 1994년 데뷔 후 서두에서 설명한 Boyz II Men의 월드 투어 게스트로 참여했다. 비행기에서 와니에가 자신의 앨범을 들고 있는 걸 보고 We all were talking, you know, back and forth, joking. We should do a duet. We should do a duet. And I was always scared because, you know, she could sing so good, and I didn't want to oversing me. 그 제안을 받아들여 1995년 재녹음을 한 것이다. 같이 음반 작업도 하고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법 등을 알려주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때 와니아의 나이 24, 브랜디의 나이 16대에 이르렀다. 잠깐. 사실 당시 미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삼각관계로도 좀 시끌벅적했는데 당시 상심한 와니엘 형이 중간에 에디나 하워드라는 엉덩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되는 보이스투맨이었지만 늘 기분 좋게 음악을 발표하지 못했다. 1995년 11월 7일에 발표한 The Remix Collection은 10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미국 음반산업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지만 그들의 색깔을 잘 살리는 편곡의 부재로 대중과 평단의 평가가 모두 좋지 않았다. 사실 The Remix Collection은 보이스투맨이 제작을 반대했던 음반이었지만 소속사인 모타운 측에서 돈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여 이를 발매한 것이다. 스튜디오 앨범 2집부터 조금씩 어긋나던 보이스투맨과 소속사 모타운 간의 잡음은 이 음반을 기점으로 점점 질기게도 얽힌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지내던 보이스투맨에게 소니 뮤직의 CEO 토미 모톨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다. 자신의 소속사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가수와 함께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냐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여가수는 90년대의 전설 머라이어 캐리였다.
여기서 잠깐 머라이어 캐리의 사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머라이어 캐리가 다섯 번째 스튜디오 앨범 데이드림을 준비하면서였다. 일반적으로 머라이어 캐리를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부르는 곡 대부분의 작곡 또는 제작으로 직접 참여하는 종합음악가에 더 가까운 예술인이었다. 지난 앨범도 큰 흥행을 거두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자신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채 음반이 제작되어 못내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제작 참여의 권한을 상당히 확보해 예전부터 구상한 힙합 R&B와 팝의 융합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래서 당시 R&B 트렌드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보이스투맨은 그런 머라이어 캐리의 음반 제작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구원투수였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토미 모톨라의 추진력도 무시할 순 없다. 이미 지난해인 1994년 루서밴드로스의 리메이크 앨범 Songs에서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한 Endless Love의 리메이크 대박 경험을 미루어 보니 보이스투맨과 함께 작업을 하면 돈 뭉치를 트럭으로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루서밴드로스 이야기 3편을 봐주세요. 이 시리즈도 진짜 재밌습니다. 머라이어 캐리는 어떤 노래를 만들까 고민했다. 테마는 이별, 그리고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러한 테마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머라이어 캐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직접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아픈 감정을 안겨준 사람은 1991년부터 줄곧 공동작업을 하던 데이비드 콜이었다. I'd like to introduce on piano David Cole. We wrote this song together. Amazing piano player. Thank you, David. 참고로 데이비드과 함께 만든 노래가 데이비 콜은 에이즈 관련 척수 소막염으로 사망했다. 든든한 조력자의 역을 맡았던 그를 곁에서 떠나보내며 머라이어 캐리는 큰 상실감을 겪는다. 또한 자신의 언니인 앨리슨 캐리도 1988년 HIV 진단을 받았던 상태였기에 자신의 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내용의 가사를 써내려갔다.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에 데이비 콜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썼지만 언니 앨리슨 캐리에 대한 일과 90년대 초반 이후 에이즈 환자들이 미국 내에서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자신뿐만 아닌 에이즈 환자와 그 주변인들이 겪고 있을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치유의 노래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공동작곡가 월터 아파나시에프와 함께 노래의 완성을 대강 마친 머라이어 캐리. 보이스투맨을 만난 그녀는 새롭게 만든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투맨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이거 저희가 쓴 노래랑 똑같은데요? 보이스투맨은 늘 그리워하던 사람이 있었다. 신인 시절 MC 해머의 1992년 콘서트 투어 게스트로 전국을 함께 다니며 동고동락한 로드 매니저 카릴 라운트리가 투어 도중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에 휘말려 사망한 것이었다. 평소 삼촌처럼 아끼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떠나보내며 보이스투맨은 먹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 이후로 마티형 네이슨을 비롯한 멤버들은 그에 대한 추모곡들을 여럿 써두었는데 실제로 1994년에 발표한 스튜디오 앨범 2집 2에서도 그의 이름을 딴 추모곡이 수록되어 있다. No one to guide me. I'm all alone. No one to cry on. 써니 뮤직 측으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은 보이스투맨은 너무 바빴지만 어떤 노래일지 드러나보자 식으로 머라이어 캐리가 기다리고 있던 뉴욕의 히트 팩토리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그들은 놀라움을 경험했다. 머라이어 캐리가 준비한 헤어짐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자신들이 써두었던 노래와 코드 진행도 똑같았고 소중한 존재를 잃고 난 이후의 겪을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제까지 똑같았기에 그래서 보이스투맨과 머라이어 캐리는 이 두 노래를 합쳐 새로운 노래를 같이 만들어 함께 부르기로 결정한다. I went to Boyz II Men and they happened to have the same they had a situation that they were writing about and that was ironically melodically so similar to the song that I was writing and we put the two songs together. 이미 곡의 구성과 내용에 공통점이 많아 곡 작업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소 모자란 부분은 제작진 측과 함께 논의하며 서로 보완하여 빈 부분을 채웠다. 곡 작업을 마치고 1995년 1사분기에 노래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이스투맨이 한창 바쁘게 월드 투어를 돌고 있던 시점과 맞물려
End of the Road를 녹음할 때처럼 모든 작업을 몇 시간 안에 끝내야 했다. 거기에 녹음을 하면서 싱글 커버로 쓸 사진 촬영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꺼번에 끝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은 이날 녹음 작업을 하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여 이어붙여 만들었다. 표지 사진도 녹음 스튜디오로 올라가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했다. 너무 수수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 연출되었다면 오히려 서정성을 해쳤을 것이라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다행이었다고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 1990년대 가장 잘나가는 남성 보컬 그룹과 가장 잘나가는 디바의 운명같은 합작, 이것이 23년간 깨어지지 않던 빌보드 핫100 최장 1위 기간의 전설을 만들어낸 원 스윗 데이의 탄생 배경이다. 1995년 11월 14일 One Sweet Day는 머라이어 캐리의 Daydream 앨범 두 번째 싱글로 발표되었다. 1995년 12월 2일 빌보드 핫100에서 등장하자마자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핫샷 데뷔를 한 One Sweet Day. 1995년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이후로 빌보드 역사상 네 번째 싱글 차트 1위 데뷔였으며, 머라이어 캐리가 3개월 전에 발표한 싱글 Fantasy에 이어 2연속 차트 1위 데뷔를 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또한 싱글 차트에서 1위 데뷔를 한 최초의 그룹 타이틀도 Boyz II Men이 차지했다. 결국 이 노래는 지난해 14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I'll Make Love To You를 뛰어넘는 16주 1위라는 신기록을 달성한다. One Sweet Day는 싱글로만 200만장 이상을 판매하여 미국만 산업협회 더블 플래티넘을 획득하고, 머라이어 캐리의 앨범 Daydream의 판매 견인 역할을 똑똑히 하여 앨범으로만 1000만장 판매, 다이아몬드 인증 획득에 지대한 공을 세운다. 성공도 성공이었지만 이 노래가 그들의 의도처럼 이별에 대한 아픔을 달래기 위해 불리기도 했다. 1997년 8월 31일 영국 민중의 왕세자비로 불렸던 다이애나 스펜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전 세계가 추모의 물결이 일렁일 때,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맨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 노래를 무대 위에서 직접 불렀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노래가 상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인데, Daydream, Mariah Carey. Producers Walter Afanasieff, Mariah Carey. 1996년 제3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Record of the Year와 Best Pop Collaboration with Vocals 두 개 부문 후보 지정에만 그치고 수상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끝을 모를 것 같은 Boyz II Men의 인기는 검은 하늘에 유독 밝게 빛나던 만월처럼 아주 독보적인 자태를 뽐내었다. 하지만 달도 차면 언젠가는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 창창했던 성공 가도의 길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앞길은 조금씩 암운이 드리우고 있었다.